아, 원장님, 오늘도 다양한 질문을 우리가 만나봤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좀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의 치료 사례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 2017년에 이제 치료를 네. 시작하신 어느 50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인데요. 오늘 앞부분에 이제 류마티스 인자 말씀드릴 때, 류마티스 관절염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네. 항시시피 항체가 양치를.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렸죠. 예. 근데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류마티스 인자를 낮추고 항시시피 항체를 일괄적으로, 통계적으로 낮추고 있거든요. 항시시피 항체가 2,500인 분이 이제 오셨는데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항시시피 항체도도 정상 범위가 15에서 20, 병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네. 10 이하인 경우도 있고요. 네. 15 이하인 경우도 있어요. 항시시피 항체가 2,500이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네요. 1,000단위니까요. 네. 정상 범위 10 단위에서 이하여야 되는데 네. 2,500이니까 굉장히 10단위가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몇백 배가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2,500인 상태에서 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항체를 낮추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 류마티스 식이요법을 했더니 1,000이 내려왔어요. 2,500에서 1,575로. 네. 그러면서 무릎, 발목, 손가락, 팔꿈치 통증이 심하던 게 그만큼 이제 가라앉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항시시피 항체가 이 몇천대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간혹요. 50대 여성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굉장히 아프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인데, 1,575로 두세 달 만에 천이 절반가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 사례이고요. 이분은 앞으로도 시시피 항체가 쭉 내려가실 가능성이 이제 예상이 되죠. 정말 네. 다행이네요. 오늘도 원장님의 강의가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 또 자가 면역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